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첫 번째 팬콘서트 별그대가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추가 진행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최근 김희재씨는 10월 29일 오후 7시 추가 공연을 결정했는데요. 전석 매진이라는 팬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고자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1회 공연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회차 티켓이 모두 매진되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아쉬움 가득한 글이 이어진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김희재씨 팬콘서트 별그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무대를 예고한 김희재씨의 첫 팬콘서트 별그대는 그동안 팬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될 예정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앞서 김희재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팬분들이 댓글로 희재도 빨리 팬미팅 해주라, 단콘 해주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조만간 만나요 희랑 이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과의 만남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명예소방관으로서 제복 입은 늠름한 모습을 공개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지난 15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예소방관 위촉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김희재씨는 신열우 소방청장과 함께 명예소방관 위촉장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빛나는 미모와 함께 명예소방관으로서 의지가 엿보이는 눈빛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김희재씨 공식 계정은 소방관으로서 많은 부분을 함께할 명예소방관 김희재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첫 번째 팬콘서트를 앞두고 팬들과의 만남에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김희재씨는 지난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희랑 우리 빨리 만나요, 콘서트 준비 중, 두근두근, 긴장긴장, 설렘설렘이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사진 속에는 카메라 앞에 앉아 촬영에 나선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세련된 청바지와 재킷을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인데요. 특히 김희재씨의 훈훈한 이목구비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김희재씨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에 걸쳐 첫 번째 팬콘서트 별그대를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레퍼토리의 무대를 예고한 김희재씨의 첫 번째 팬콘서트 별그대는 그동안 팬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